제 생일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 컨컬 리마스터 실황 중계 나드 미션 12편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11B를 플레이를 했더니 12A만 풀렸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여기도 여기 나름의 스토리가 있겠죠. 어딘가 이 지역 어딘가에 GDI의 어드밴스드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로 들어가갖고 아냐아냐 그 센터 안에 그 발사 코드가 있대요. 그 아이온 캐논이라는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위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를 점령하는 게 이번 편의 목적일 것 같고요. 아마도 생산 미션 아니고 나드 편 했던 것대로 생산 미션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그 제한된 멤버들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미션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로딩이 길어. 안녕.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아는 것이 힘이래요. GDI가 아이언 캐논이라는 위성 무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에 접속할 수 있는 코드가 저기 있으니까 그거를 훔쳐오라고. 그러면 아이언 캐논을 너드가 사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편에 한해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비행기. 이 정도 3D 영상이면은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옛날 거라 갖고 영상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GDI가 후퇴하고 있네요. 뭐야 근데 이거 무슨 영상인지 영문을 모르겠네. 초소 경비 초소에서 뭔가를 발견했죠? 이형 캐논이구나. 근데 그 GDI 편에서 써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강력한 무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3편에 가면 좀 파워가 세지거든요. 3의 맨 첫 번째 미션 GDI 맨 첫 번째 미션에서 이벤트성으로 한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 미션이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되게 강력하게 한 방 펑 터뜨리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GDI가 아이언 캐논이 정말 강력한 무기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글쎄 근데 그냥 코미디언 컨코에선 GDI 뭐 아이언 캐논이고 그렇고 나드 편에도 아이언 캐논 같은 슈퍼무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강력한 거 같진 않아요. 둘 다 슈퍼무기가 차라리 보병들을 한꺼번에 제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면 와씨 이거 뭐냐? 미쳤어. 근데 이걸 뭘 깔려면은 쟤네를 이겨야 되는데? 맘탱 두 대를 얘네들로 죽일 수 있나? MCV로 몸빵 찍고 얘네들로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맘탱이 강력해도 탱크부터 때리네. 네, 이런 식으로. 쫓아온다. 다행히 한번 락온된 타겟을 계속 쫓아가네요. AI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네.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제일 체력에 딸려 있는 자동차 한 대를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웃긴 친구들이네. 이렇게 맘탱 두 대를 처리했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지역 근처에다가 기지를 떼고 싶은데 이 근처에 자원이 없어요. 타이베리움이 없어갖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맵이 이렇게 왜 넓네? 맵이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지금 한 4분의 1? 4분의 1까지는 아닌가? 근데 자원이 하나도 없네요. 일단은 MCV를 펼 장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 명령을 내리고
한 1초 있다가 반응합니다. 그게 왠지 모르게 현실성이 있어서 좋아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받고 컨펌하고 이동. 그 절차가 잘 되어 있어 갖고 잘 되어 있는 느낌이어 갖고 되게 그런 느낌입니다. 아, 나 여기다 펴면 되겠지? 바로 파워 플랜트부터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정찰을 한번 때리죠. 얘네들은 기지 지키고 얘 혼자 딴딴딴. 아 이거를 아 건물은 부대지정이 안 되네. 핸드오브 나도 먼저 때리고 이번 인창 정찰해갖고 GDI 어디에 있는가만 봅시다. 아이고 아 나 이거 취소 시켰어. 미쳤나 봐. 멍충인가봐. 이번 바로 하고 털에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털에 필요한가? 리파이너리 올립시다. 아 여기도 타이베리움 있네. 그럼 GDI가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맘탱 쫓아온다. 쟤 왜 저러니? 일단 튀시고 다른 쪽을 정찰을 해놔야지. 그 저거 펴자마자 이렇게 봐. 뭐야 어딨어? 커뮤니케이션 안테나 올리자마자 바로 미니맵 열고 맵 대충 파악한 다음에 쫓아오네. 야 이거 다 같이 와. 다 같이 와. 야 미쳤나 봐. 야 맘탱도 오는데? 맘탱도 오는데? 야 나 쫓아오는 거죠 지금. 큰일 났네.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 로켓 런처 이거 들어오는 동안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아마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공격! 문제는 맘탱 있네. 얘는 일반 탱크들은 싸우고 어딜 도망가? 씨! 반격이다. 아니 딱 처음 비켜. 로켓병! 맘탱 잡아라. 네 이렇게 사정거리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라곤에서 풀리는 일 없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쪼개면서 이렇게 꼬시면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칸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AI 계속 맘탱이 왜 이렇게 많아? 파워 플랜트 하나 올리고요. 일단은 뭐 한 마리 한 마리씩 오면은 얘네들은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칸 도망갑니다. 한칸 좋았어. 좋아. 자 그러면 맘탱 언제든지 오든 상관없는 거고 빨리 공장 올려서 공장 어딨냐? 공장이 뭐지? 아 에어스트립. 그 다음에 계속 오냐 이거. 나갈까? 일단 기지는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오이씨 이것들이. 아 자꾸 요즘 최근에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느라 키가 약간 헷갈린데요? 그 게임은 어택 딱 누르면은 그 왼쪽 클릭으로 해도 되고 오른쪽 클릭으로 해도 되는데 이 게임은 어택 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린다. 탱크 잡고요. 아 로켓 보병이 짱이네. 로켓 보병 그죠? 어딜 도망가? 도망가면서 툭툭 때리면서 도망가. 아 보병 느려. 네 쭉 갑시다. 아씨 젠장 으앙 죄송해요. 나도 드디어 비행기 뽑는다. 비행기래 트럭 뽑는다. 일단 하베스트 제일 먼저 뽑아야 되고요. 145 오벨리스크나 뽑아갖고 맘탱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벨리스크 한 번도 써본 적 없기도 하고 오벨리스크 우리 편에서 오벨리스크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하베스턴 올라가고 있지? 돈 아직 많이 있고 이 정도면은 로켓 보병으로 상대 가능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 보병으로 가자. Not a problem. 공격! 오케이. 팔지마! 됐다. 뭐야! 깜짝이야, 씨. 이놈들 저거 쐈어요.
이용표는 쐈어요. 나쁜 자식들. 셋, 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됐어요. 이 정도면은. 계속 오네? 공격이. 웬일이냐? 얘네들 이걸로 처리 가능합니다. 수류탄 보병이 좀 문제인데. 피해! 피해! 피한 거 맞아? 아, 안 피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해 주시고. 보병을 좀 더 뽑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데 이게 뭐지? 그 이 게임이 돈이 잘 안 벌리다 보니까 이거 아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아까 다른 게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버렸네.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3 같은 경우는 그 저게 있습니다. 저 우리 편 인부가 그 돈 캐러 올 때 그게 있어요. 저 기지로 안 돌아와도 자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채취한다 그러면은 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알아서 자원이 쭉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해갖고 제가 그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게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자원을 채취한 다음에 무조건 커맨드 센터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게 좀 저로서는 그 귀찮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제수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3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고 최근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4 소식이 들려와서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거기서는 자원 채취를 어떻게 할지 그것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쪽은 메인 기지니까 아 근데 어차피 좀 이따가 커맨드 센터 캡처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는 하나 필요하겠네요. 근데 별 문제 있겠어?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몸빵이 필요한데 몸빵 할 만한 애가 아직 이거 죽인다고 무슨 경험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패스해야겠다. 근처에 GDI 하베스터가 있으면 와라. 나 베이스 언더어택인데 왜? 아 오르카다. 아 오르카는 어택 바이크로 잡을 수 있지. 괜찮아. 도망가지 마. 죽어. 유닛 언더어택이 아니고 베이스 언더어택이면은 이거 하베스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러지? 영문을 모르겠네. 스텔스 탱크로 아래쪽 정찰 장막 갔다 오겠습니다. 이쪽 지금 포탑이 두 개가 있어갖고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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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밸런스 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어이 쿠이런 이거 아 밟을 수 있구나. 아 이거 밟아도 저게 빠지네. 저게 풀리네요. 일단은 둘 다 포탑은 있고 오히려 남쪽에 이게 있으니까 아마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 디텍터가 되는구나. 미안. 옆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옆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은 포탑이니까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고. 들어갈까 그냥? 세이브하고 들어가 보자. 세이브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문제. 이거 뭐야? 이거 얘네들 뭐하니? 멍충인가? 너 되게 비싼 앤데? 때리고 죽어라. 때리고 죽어. 아! 한 대도 못 때렸어. 멍청한 거. 이러고 싸워야겠네요. 됐어 이제. 괜찮아. 해볼만해. 해볼만합니다. 해볼만해요. 이거 치워. 네, 해볼만합니다. 아! 아틸러리가 맥 막고 있어. 미친놈. 이 다음에 얘 잡고 다 잡아. 이거 잡아. 제발 빨리 잡아. 아, MCV다! MCV를 쳐라! 플레임탱크! 플레임탱크 어디 갔어? 여깄다! 플레임 파워! 예스! 와, 적들 왜 이렇게 많냐? 아, 다행히 플레임탱크가 알아서 잡아주고 있어요. 플레임탱크 유닛만 잡읍시다, 유닛만. 나머지는, 플레임탱크 2번 부대로 지정해서 보병만 잡으죠. 보병만 잡아. 보병만 아이씨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이거 잡고 플레임 탱크는 보병만 잡고요.
들어가라 들어가 들어가. 이거 잡고 잡아 죽여. 좋다. 아니 이거 잡으라고. 넌 희생돼도 어쩔 수 없어. 네, 일단은 잡았다. 끝났다. 이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엔지니어 투입. 커맨드 센터가 어딨어? 근데 이거 뭐냐? 크레이터인데 이거 돈 아니면은 체력 회복이거든요?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돈이냐? 뭐지? 아아! 미안. 널 지켜주지 못했어. 네, 이제 더 이상 탱크 만들 필요 없고. 이제야 왔네. 오르카 헬리패드 빼고 사일로는 깰 필요 없고요. 생산기지 먼저 부숴. 네, 엔지니어 출동합니다. 커맨드 센터 어딨냐? 여깄다. 맞나? 이게 어드밴스드 커맨드 센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죠? 이거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엔지니어 열심히 달려갑니다. 후속작 같은 경우에는 GDI 같은 경우는 APC가 있어갖고 그냥 태워갖고 후딱 보내면 되는데 와드는 APC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 멍청한 것들. 그래갖고 보병들이 힘을 못 써요? 안타까운 일이죠. 캡처하는 거 맞지? 두나 디스트로드 센터. 어드밴스드 커맨드 센터를 부셔야 돼요. 잘했어. 죽어. 오케이. 그러면 그냥 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하베스터 어디 있나만 보고. 아, 이거 다 부셔버리자. 귀찮다. 조커니 됐어. 하베스터 GDI 하베스터 어디 숨어있냐? 좀 죽여버릴거야. 뛰어! 비클 리포링 여기다! 잡았다! 끝!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행이네요. 뭐야 이거? 영상이 멈춰있는데? 아 아니구나. 어이구 뭐야? 영문을 모르겠는데 뭐가 터졌습니다. 터졌다고 치고. 그래서 코드를 뺏어 왔어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미션이 뭔가 보는데 한번 보죠. 그 다음 미션이 뭔가. 이제 아프리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판이면 끝나겠다. 이거 마지막 판 아니야 이거? 근데 마지막 판이면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데. 지금 한 군데로 뭉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점 ABC. 이게 GDI가 15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드도 당연히 15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프리카 다 먹은 거 보면 끝난 거 같기도 하고. 한번 봅시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